네, 안녕하세요. 느키대 4차원 매력을 가진 지한솔입니다. 네, 저의 특기는 춤이고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의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워풀한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정말 저는 선 입구이기 때문에 선 입구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정말 귀여운 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섹시한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꼭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느키대 지한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느키대 리드댄서 윤민입니다. 제가 오늘 저에 대해서 1분 동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춤을 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이 춤, 백패키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빨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춤을 한솔이 형한테 개인기를 뺏겼다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춤, 망치춤. 제가 또 이 망치춤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솔이 형한테 뺏길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숨겨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집 탐방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요. 저랑 나중에 같이 맛집 탐방 가실래요? 그러면 제가 맛있게 요리도 해드리고 제가 또 고기를 정말 잘 굽거든요.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옷 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꼭 쇼핑도 가고 싶어요. 제가 셀럽처럼 꾸며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그러면 저랑 나중에 같이 놀러 가실래요? 안녕하세요, 뉴키드 부드러운 리더 진권입니다. 저는 2001년 1월 마지막 날인 31일날 태어났고요. 저는 부드러운 비형 그리고 물병자리입니다. 제가 또 상큼한 사과를 좋아하는데요. 어, 옆에 사과가 있네요. 사과를 따서 직접 제가 까서 이쁘게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사과가 있고요. 칼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사과를 쌉도 그다음에 또 이샤 하면은 사과가 이렇게 한 조각이 나오는데요. 사과를 또 이쁜 모양으로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도 제가 토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끼 모양으로 오늘 잘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과연, 뽕! 야, 야, 이쪽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토끼인데 눈이 빠질 수가 없죠. 이따가 눈을, 야! 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이시나요? 토끼기? 여러분, 맛있겠죠? 토끼 같은 진권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니키드 어린왕자 온천입니다. 저는 팁에서 서브 보컬을 맡고 있고요. 저는 2002년 10월 2일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팔씨름을 잘하는데 생각보다 약해 보이지만 엄청 셉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잘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잘하는 게 남았는데 저는 눈웃음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까지 뉴키드 우철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뉴키드 태권소년 휘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격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키드의 최지한입니다. 제가 오늘 리폼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티셔츠 밑단을 이렇게 반쪽으로 잘라줄게요. 그냥 막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띠가 생기는데요. 이 띠로 여기를 찝어줄게요. 포인트가 생겼는데요. 하나 더 주고 싶어서 팔에도 세로로 찢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쁘게 티가 완성이 됐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으로 아주 풍부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